안녕하세요. 청양농부 우일입니다. 침종을 했던 씨앗에서 싹이 조금씩 나기 시작해가지고 오늘은 트레이에 209 트레이에다가 파종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에는 2월 넘어서 파종을 했는데 여기 하우스에다가는 조금 일찍 해도 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해가 뜨니까 바깥에는 좀 추운데 여기 안에는 매우 따뜻합니다. 하우스 안에 막 달래도 피고 잡초도 피고 막다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아무튼 오늘은 전에 침종시켰던 씨앗들을 다 파종을 할 계획이고, 작년에도 209 트레이에다가 파종을 하고 그리고 59 트레이에다가 옮겨 심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좀 고민을 했어요. 바로 59에다가 심을까 아니면 209에 심고 한번 옮겨 심을까 하다가 그 뿌리 번짐이 209에서 한 번, 그러니까 고추는 한번 옮겨 심는 게 좋다고 해서, 그래서 올해도 작년과 똑같이 209에 먼저 심고 그리고 59 트레이에다가 옮겨 심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도 제가 고추를 다 하우스에 채워보고 남는 모종이 있으면 무료 나눔을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작업을 빨리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안으로 들어가는 거지? 하얀 게. 검은 게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16살이. 아이고, 따따다 갔다.
이제 온도를 25도로 맞추고 하우스에 심을 고추 파종 예, 끝났습니다. 이불은 제가 10m에 2.7m짜리 이불 이거 한 마끼에 75,000원 주고 샀습니다. 택배 포함해서. 오늘 고추 파종 다 끝났습니다. 지금 뒤에 보시면은 아주 따뜻한 이불까지 새로 사서 잘 덮어주었어요. 바닥 아까 살짝 바닥 만져봤는데 진짜 따뜻해요. 그래서 여기서 사람도 자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따뜻합니다. 오늘 파종한 고추 씨앗들이 건강히 잘 커가지고 빠르면은 한 4월 중순 뭐 늦어도 4월 말 안에 하우스 안에다가 다 아주 심기를 할 계획입니다. 얘네들이 싹이 트고 좀 크면은 또 영상 찍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